네, 안녕하세요. 악보없는 기타교실 PNF 왕초짜 가요편. 이번 시간에는요, 124페이지 나와 같다면, 네, 나와 같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법은 느린 4분의 4박자, 무슨 주법이요? 슬로우 16비트. 단, 단, 단. 자, 이 노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앞부분에, 부드럽게 가는 부분에서는 그냥 요 주법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서 저 125페이지에 2번으로 넘어가면서 나처럼 울고 싶은지를 확 올려주는 부분 있죠. 네, 올려주는 부분. 거기에서 좀 화려한 주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C 코드 잡으시고요. 그리고 C 메이저 7 기억하시나요? 검지만 떼는 C 메이저 7. 검지만 떼는 거. 자, 그리고 여기에 코드 하나가 생소한 코드가 나오는데 F 마이너입니다. F 마이너. 하지만 뭐 뒤에서 좀 배울 코드이긴 하지만 앞에서 한번 해결해 보고 갈게요. F에서 중지만 떼면 돼요. 쉽죠? 그래서 넣습니다. F에서 중지만 떼면 돼요. 이게 바로 F 마이너입니다. 자, F랑 F 마이너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만 뜸들여서 가도록 하고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 하나, 둘, 셋, 넷. 어떤 약속도 없는 그 좋다. F 나만 혼자 집에 있을 때. 너, 옛 생각이 나는지. F 마이너, F에서 중지를 뗀. 시작. 그렇게 어떤 나는지. 이 마이너. 또, 우울한 어떤 날. 마저 내리고 늘 이마이너 늘 우리가 디마이너 동선이 좀 길죠? 그 다음에 D. 자, 여기에서 약지가 떼질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안 떼지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노래가 D 약지 떼지 않고 이렇게 듣던부터 해봅시다. D마이너 잡고 시작.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나처럼 울고 싶은지 왜 자꾸만 후회돼. F 마이너 F 잡고 F 마이너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. 중지만 떼는 거니까 F 시작. 예, 잘못했던 일과 너의 따뜻한 마음만 더 생각나. 그리고 도돌이로 가죠. 도돌이로 가는데 이게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. 도돌이에서 처음으로 갔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하고 이제 2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. 2번으로. 라디오에서부터 갑시다. 124페이지 D에요, D. 여러분 D 한 다음에 115만 보고 가면 될것 같아요. 115페이지 두 번째 단에 면. 라디오 시작. 라디오에서 나오면 나처럼 울고 싶은지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. F 잡고 F, F 마이너는 바로 넘어옵니다. 시작. 잘못했던 일과 너의 따뜻한 마음 더욱 생각나.
F 잡고, 내 주법을 좀 화려하게 갔어야 됐죠. 시작. 그냥 나에게 오면 돼. 널 위해 비워둔 내 맘 그 자리로. 네, 라디오에서 나오면 이 부분에서 주법을 좀 바꿔주면 좋습니다. 보세요. 이렇게 갑니다. 라디오에서 나오면 난 나처럼 울고 싶은지 왜 나 후회되는지 이렇게 단단다다 으따다다단단. 네, 노래가 굉장히 고조되니까 주법도 고조되어야 되겠죠. 네. 음악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막 드럼도 더 커지고, 다른 악기들도 좀 더 화려해지고, 사운드가 더 커지고, 노래도 사운드가 더 커지고, 뭐, 그러한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. 그렇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가는 거예요. 네, 그럼 노래 많이 연습해보세요. 특히 F, F마이너 하는 거는 이제 F에서 바로 떼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